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가 악화되고요. 또 너무 많은 규제가 쏟아진다고 해도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곳이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죠. 오늘 중구 지역으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설명 들어갈게요. 예, 서울시와 중구 지역 아파트 매매 전세 시세 말씀드리면요. 6월 1일자 기준입니다. 서울시 평균은 2,640만 원, 중구는 2,678만 원으로 해서 가격대는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는요, 서울시 평균 1,426만 원, 중구는 1,638만 원으로 해서 200만 원 정도 가격을 높게 가져가고 있으니까 임대 사업하기에는 좋은 지역이 중구 지역이다라고 이해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소형주택으로도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30평대 기준 아파트 매매 시세 가격 전반적인 중구 지역 30평대 매매 호가는 7억에서 14억 되고요. 전세 호가는 4억에서 8억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예, 소형주택 인기 높은 사이즈죠. 예, 12평 내외로 해서 투룸, 실면적으로 해서는 3억에서 3억 5천만 원대, 5평 내외로 해서 초역세권으로 상업지역으로 해서는 1억 8천에서 2억 8천대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세 시세와 임대 시세는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역 분석 들어가 볼게요. 15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고요. 이렇게 상업지의 비율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임대수요층, 실수요층을 아주 두텁게 가져가고 있는 곳이면서 교통면에 있어서도 도로 교통망 잘 발달되어 있어서 강남 접근성도 아주 좋지만, 이 지하철 교통망 보시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 환승역입니다. 그만큼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 중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특히 우수한 입지로 풍부한 임대수요층 탁월하게 확보하고 있다는 게 중구 지역의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 강조를 드리겠는데요. 중심 업무 권역 서울을 대표하는 3대 업무 지역에 속하면서 10만 개의 업체와 종사자 수 69만 명의 종사자가 바로 이곳에 있고요. 특히 동대문 상권은 연간 8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까지도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강변을 기점으로 해서 이 상업 재수 종사자 수의 통계치만 보더라도 이 강의 한강의 위쪽으로는 중구가 1위를 또 아래쪽으로는 강남구가 또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임대 수요층 실수요층 풍부한 이유는 바로 사업 재수와 종사자 수가 탄탄하게 밑받침이 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예, 호재 들어가 볼게요. 지하도시 개발이 있는데요. 예, 종각역에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까지 4.5km 구간으로 해서 12개의 지하철 역사와 30개의 빌딩을 연결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땅의 효용성을 높이는 그런 개발인 만큼 매우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복합시설로 해서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의 개발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관광 특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6개의 서울의 특구 중에 4개의 특구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5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까지도 가져오면서 앞으로 이 지역의 호재로 계속 작용하게 되는 의료 관광 특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중구 지역은 앞으로 1인 가구로 해서 투자하기에 매우 적절한 곳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서도 서울시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은 비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중구 지역도 소형주택으로 해서 투자하시면 매우 좋다라는 부분 강조드리면서요. 소형주택 투자 예시 드려볼게요. 예, 건물 실면적 12평 내외로 해서 분양가격, 전세 가격. 예, 4천만 원으로 해서 전세를 놓았을 때는 최소 4천만 원부터 해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가격은 분양가 대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2,100에서 110만 원 형성되어 있고요. 또, 이 지역의 상업 지역의 초역세권으로 5평에서 6평 내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2억 5천에서 6천만 원 선이니까 전세 놓으시면은 5천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분양가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 가져가는데요. 보증금 2,090에서 100만 원대의 가격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중구 지역도 이렇게 소형주택으로 해서 투자해 보시면은요, 매우 최고의 적합한 투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형주택으로 해서 투자 상담 원하시면은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구의 개발 호재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더운 부동산 연구소의 최혜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